네, 안녕하세요. 금빛데디입니다. 오늘은 조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어떤 정보나 메뉴를 이렇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F4 이상의 FC가 필요합니다. F4.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마텍 F405 AIO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F4 계열의 칩셋이 F4 계열이어야 하고 베타 플라이트 3.2 이상. 클린 플라이트는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베타 플라이트 3.2 이상 설치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 기능 3.2 이상이죠. 3.2 이상인데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신기가 뭐 위성 수신기든 타라니든 X4R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RX 쪽에다가 연결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리시버 신호 받아갖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렇게 제가 기체를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항상 전원을 넣기 전에 프로펠러 4개 다 제거해 주시고 해주시고 전원 넣으세요. 집 안에 있을 때는 특히 책상 위에서나 이럴 때할 때는 이거 넣어서 이걸 이렇게 그냥 프로펠러 달고 하다가 쇼트 나거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훅 하고 여러분들 다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치면은 취미가 아니게 되죠. 왼수가 되죠, 왼수. 그건 여러분한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30반을 꿰매신 분도 봤고요. 네, 지금 완전히 이제 다치셔가지고 좀 크게 다치신 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안전하게 취미 즐기시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준비가 됐으니까 배터리에 전원을 넣을게요. 자, 조종기 상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자, 전원을 넣고. 아, 네. 경쾌하게 전원이 잘 들어갔습니다. 네. 불도 들어오고, 삐삐삐 소리도 나고, 준비가 됐고요. 자, 여기 조종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고글 대신. 여러분, 참 죄송해요. 제가 FPV 모니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거를 또 이제 또 사려니까 돈이 좀 들고 그래서 아직, 별도로 구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살짝 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일단 메뉴에 접근을 하는 방법을 하려면, 메뉴를 실행되게 하려면, 조종기를 이렇게 아밍은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아밍기 이쪽에 있어서 아밍이 걸리는데 아밍이 안된 상태에서 조종기를 스로틀 센터에 넣고 E키를 센터에 항상 있죠. 오른쪽에. 전 모두 트니까요. 네. 자, 요거를 갖다가 왼쪽으로 밀고 위쪽으로. 자, 스로틀에서 요를 왼쪽으로 치면서 위로. 이렇게 하면 짜잔. 이렇게 메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가 나타났는데 메뉴 이동은 기본적으로 메뉴 이동을 알려드릴게요. 메뉴 이동은 오른쪽 버튼으로 합니다. 이 오른쪽 키로 합니다. 오른쪽 키로 아래로 내리면 아따 안 보이네요. 예, 오른쪽으로 예, 이 키를 아래로 내리면 커서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뭔가 좀잘 보이게 좀 낫네요. 예, 제가 이 키를 움직여서 여기 이걸 움직여서 메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서 할수 있고요. 자, 크게 눈에 띄는 기능들을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올라가면 프로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파일에 보면은 PID, PID, 뭐 로프, 뭐 쭉쭉쭉 있습니다. 여러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PID 설정 값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PID, 뭐 비례 제어라고 말씀드렸죠? 들어오는 값에 의해서 비례해 갖고 모터 회전수라던가 반응 속도 같은 걸 조정해 주는 건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설정값들을 바뀔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
롤키를 오른쪽으로 치면 이렇게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값을 조정할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바꿔서 설명드리기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PID 이 프로파일은 PID 프로파일 그러니까 PID 그 베타플라이트에 들어가면 PID 있고 그 옆에 위쪽에 보면은 프로파일이 있고 그걸 선택해서 변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eatures 있죠. 블랙박스 제어하는 기능인데 저 블랙박스 지금 안 쓰고요. VTXSA 있습니다. VTXSA라는 거 SA라는 거는 그 IRC 트럼프 뭐 이런 것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신기들이 있잖아요. 그 수신기들을 이 명령을 통해 갖고 채널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지금 저는 원래 그 TBS 수신기를 써서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요걸 쓰거든요. TRD 있죠. 요거를 사용했었는데 저걸 안 쓰고 SA도 뭐 그렇게 해서 수신기 여기 있네요. VTX 스마트 오디오 기능을 통해서 채널을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램프 쪽에서 IR 트램프인가? 예, 그거 통해서 이렇게 세팅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채널 세팅을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이걸 지금 이 트램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BS용 기능인데 저는 지금 이거를 설정은 해놨는데 안 씁니다. 그거 이용해서 하면은 밴드 그룹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키를 쳐서 밴드 그룹 갖고 채널도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파워 출력값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없으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ED 스트립을 통해 갖고서 LED를 온오프 하는 기능도 있고요. Enable, Disable, On. 오른쪽으로 키면 Yes로 바뀌고 이걸 키를 왼쪽으로 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롤키를 오른쪽으로 치면 Yes, 롤키를 왼쪽으로 치면 No. 이 값이 바뀝니다. 좌우로.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해서 한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OSD 설정에 가면은 액티브 엘레멘트리 해갖고서 여러분들이 열때 표시할 거 RSSI 값을 표시할래요? 배터리 볼 전압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뭐 이런 것들을 쭉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게 뭔지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혹시 설정해 놨는데 끄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이 값들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백키는 맨 밑에 내려가지고서 백을 해도 되지만 잠깐만요. 여기 롤키 이게 스로틀의 요를 뒤로 당기면 이전 단계로 갑니다. 예, 스로틀의 요 키를 왼쪽으로 치면 이전 단계로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꼭 모니터를 장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뭐 알람 뭐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설정해서 변경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은 이제 FW 인포죠. 플라이트 펌웨어 인포입니다. 정확히 이걸 누르면은 보시죠. 4점 베타 플라이트 BTFL 베타 플라이트 그다음에 펌웨어는 3.20이고요. 그다음에 지출로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겟의 F4 마텍트 F4 제 정보가 나오고 있죠. 제 FC 정보가 이렇게 해서 버전 확인할 수 하실 수 있고요. MISC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말씀드리기가 이게 이제 미니멈 스로틀 뭐 이런 값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거기서 조정을 해놓은 값이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니멈 스로틀 값, 디지털 아이틀 값 그 다음에 배터리 스케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배터리 스케일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전압 한계치 표시해 주는 거죠. 맥스와 뭐 그거 그 다음에 뭐 날씨 프루 뭐 이렇게 해갖고 롤 피치에 대해서 이거 센터 값 잡아주는 거거든요. 미니멈 센터 값 롤 할 때 롤의 센터 값 이런 것도 바꿔주는 건데 예 스로틀 움직였을 키를 바꿨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키를 움직였을 때그 값들이 밖에 변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게 정확히 센터에 있나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예, 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로 빠져나갈게요. 여기나 뒤로 빠져나갈 때는 예, 백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디버그 모드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개별자들 쓰는 거니까 쓸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엑시트, 세이브 엑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엑시트 하면은 빠져나가는 거, 세이브 엑시트 하면 저장하고 빠져나가는 거, 세이브 리부트는 저장하고 리부팅하는 거. 저장하고 리부팅 해야 되는 정보들은 이제 뭐 일부 있는데 여기선 가급적이면 뭔가 값을 저장하고 다시 적용하고 싶다 하면 세이브 리부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SD는 상관없어요. OSD는 세이브 엑시트 하셔도 되는데 그 외에 뭔가 다른 값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이브 리부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이브 리부트를 안 하면 적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값이 변경된 거를 하고 싶을 때는 세이브 리부트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는 엑시트하고 그래서 이렇게 엑시트를 누르고 빠져나가면 다시 사라졌죠.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근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손을 대는 값은 아무래도 OSD 메뉴 정도하고 뭐 기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채널 바꾸는 거랑 LED 스트립 바꿔주는 거, 요 정도 쓰실 것 같아요. 다만, 뭐, 펌웨어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서부터 확인하시면 되고, 사실 그렇게, 제일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되면은 PID 값, PID 프로파일 값 변경해갖고 이렇게 딱딱딱 여러분 필요한 세팅에 맞춰서 쓰시면 베스트죠. 예. 베스트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냥 다만 여기서 OSD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 볼수 있다, 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람 세팅도 여기서 가능하니까 뭐 알람 언제 뭐 하겠다 이런 것들도 바꾸실 수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도 탐구해 보시면 탐구하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아, 오늘은 요 조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FC의 프로파일 정보를 이렇게 수정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이렇게 조종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뉴 한 번만 더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메뉴에 진입하는 방법은 전장 반사가 심하네요. 일단은 빠져나가세요. 메뉴에 진입하는 방법은 롤키 예 그냥 롤 여기 있죠.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을 어떻게 위로 옆 왼쪽 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메뉴에 진입합니다. 메인 메뉴에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어값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세이브 엑시트, 세이브 리부트 하실 수 있는데 값을 많이 변경을 하셨다 그러면은 세이브 엑시트나 세이브 리부트 선택하시고 그냥 빠져나갈 때 엑시트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값을 바꾼 게 없으니까 그냥 엑시트 예,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조종기를 통해 가지고 네, 전원 끄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조종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값들을 설정 값들을 FC의 설정 값들을 바꿔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설정 값들을 지정해 놓고 변경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필드에서는 또 비행을 하러 나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미 지원하는 기능인데 안쓸 이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예, 초보자 강의니까요. 제가 하는 강의는 고수보다는 초보자 강의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가지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 금빛 데디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